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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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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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까지 부탁드려요.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. 우리 설날은 또 오늘 이거 아니야? Nope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올포레 티아고 팀입니다. 자, 오늘 지금 이 날이 어느 날이냐? 지금 바로 이 순간. 지금 이 순간. 지금 이 순간. Nope. 아니야. 오케이. 자, 오늘 설날 당일입니다, 여러분. 설날 당일날 우리 이렇게 초코와 저는 이때를 노려야 되거든. 이때를 노려야 되거든.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큰 운동장에서 한번 찍을 수 있는 이때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또 하러 왔습니다. 네. 자, 명절 잘 보내셨나요, 여러분들? 자, 명절 잘 보냈으면 오늘도 당연히 올인 풋볼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? 올포 클래스! 호날두 선수가 잘하는 거죠. 네. 바로 백슛입니다. 렛츠기릿! 영상 보고 오셨나요? 뒷발로 순간적으로 스냅으로 탁 꺾는 드리블이 바로 백슛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아시다시피 티아오킴은 이 드리블의 용어들을 솔직히 잘 몰라요. 네,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오늘은 백슛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, 영상에 보셨다시피 방향전환을 뒷발로 탁 하는 겁니다. 이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가 이렇게 같이 오면은 오고 있어 왔을 때 반대로 탁 하고 가는 거예요. 오케이?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드리블 하다가 약간 차는 척식으로 먼저 치는 발이 올라와서 인사이드로 치는 것과 동시에 앞발이 크로스 되면서 앞쪽으로 넘어가 주면 돼요. 드리블 하다가 치는 발이 들어 올렸을 때 인사이드로 치면서 이 앞 반대발이 앞으로 교차되면서 뒤로 탁 꺾어지는 거예요. 제자 탁 하다가 탁 보셨나요? 치는 순간 반대발이 교차가 됩니다. 하나 둘, 이게 하나 둘이 되게 빨라야 돼요. 그냥 거의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하나 둘. 오케이. 그리고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때 스텝보다는 약간 점프를 뛸 때도 많아요. 같이 점프를 떴다가 이런 식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. 오케이. 다시 스텝은 그러다가 자, 이거는 그리고 호날두 선수처럼 달리기 빠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되게 유용한 드리블인 것 같아요. 스피드를 살려가면서도 순간적인 스냅을 탁 꺾은 다음에 반대로 빡 뛰어가는 거죠. 오케이?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, 저는 그래요. 저도 이 드리블을 쓸 때 매번 말하지만 이제 저 이거 티아오킴 스타일입니다. 나이스 티아고 스팁. 저는 미드필더 출신이고 엄청나게 빠른 드리블을 할 자리도 아닐 뿐더러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 백슛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을 먼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이게 어떤 상황에 쓸 거냐면, 이게 수비가 따라오는데 일로 가는 척 하면서 꺾는 거거든. 그 수비는 이쪽으로 와장창창 넘어지기 마련이에요. 오케이?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몸, 발쪽 말고 이 몸쪽을 먼저 약간 앞쪽으로 좀 많이 간다는 느낌을 주고 백슛을 씁니다.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수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가서 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척 해서 먼저 또 이런 식으로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차는 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페인팅 드리블을 할 때는 모션이 커야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냥 이렇게 가다가 봐보세요. 안 좋은 얘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거랑 드리블을 확실하게 하고 이쪽으로 뭔가 찰 것 같은, 뭔가 패스를 줄 것 같은, 또는 크로스를 올릴 것 같은 모션을 한 후에 꺾는 거. 백슛을 할 때는 스냅이 중요합니다, 스냅. 약간 이거는 탁 끊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, 탁. 그냥 이거 느슨하게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여기서 약간 끊어서 찍듯이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전환 드리블을 할 때
중요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놔야 돼요. 내가 방향전환을 왼쪽으로 할 거잖아. 왼쪽으로 이렇게 스탬을 주면서 탁 하자마자 바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생각,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. 그거 안 하면은 기술면서 몸 절대 못 따라가요. 오케이? 자 다시 한번 스텝은 이거 하다가 하나 둘 스텝은 하나 둘 그 다음에 모션을 좀 크게 취해라. 뭐 갈 것 같은 모션 또는 찰 것 같은 모션을 한 후에 수비수가 휙 지나가면 그때 탁 꺾어서 반대로 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. 오케이 오버 클래스 백숏. 홍남주 선수가 잘 쓰는 백숏. 이거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윙을 보시던가 좀 달리기 빠른 분들이 쓰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드리블입니다. 사실 저 태워킴 이런 드리블은 별로 안 써요. 네, 이런 손흥민 축구화를 신었을 때만 쓰는 겁니다. 자 오늘 백숏 영상 보시고 확실하게 꺾어주세요. 확실하게 꺾는 드리블 중요합니다. 네 열심히 시청하시고 새해 복 한 번 더 많이 받으시고. 네 그럼 티아오킴은 퇴근!